최민희, 김현, 고민정, 과방위에 야당의 싸움닭들이 대거 포진했다. 국힘은 네. 전투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런 에라이, 참, 기사입니다. 정말. 네. 마지막은, 새벽별님께서 네. 상벌이 확실한 유대일리라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합니다. 아, 악차 그럼요. 싶어서 국회의원들 열심히 일합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저희가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지 않고요. 예, 네. 여러분의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예, 이건 뭐 타이케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불교를 망가뜨려 일부 호남 승려들이 한국의 전통 불교인 호국 불교가 아닌 친북 좌파 불교의 전성시대를 열게 만들도록 한 것이 김대중이었습니다. 아까 그 DJ 때 아까, 범람, 네. 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또 관심이 또 많으시니까, 예. 네. 아,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뉴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막그제 강의도 듣고 그렇죠. 뭐 좀 많이 알아보고 네. 그렇게 그렇죠. 준비를 해서 아는 건데 이렇게 한참 준비를 해서 갖고 오면은 원래 그냥 알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그럼요. 네, 네. 참 정말 그렇습니다. 네, 한번 수준이 이슈 항상 높으신 우리 그러니까요. 네, 뉴데일리 TV 가족 여러분들이십니다. 가끔 저도 틀려가지고 네, 부끄러울 때도 많고 네, 그래서 더 긴장하면서 뉴스를 네.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야죠. 네. 네, 첫 번째 기사는 뉴데일리 기사로 갈게요. 네. 네. 언론 정책 격전지 과방위를 어쩌나 싸움닭 포진한 야당입니다. 전투력이 떨어지는 여당이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김성 자, 기자네요. 정치부의 네. 에이스 김성 기자의 기사죠. 네. 아, 정말 진짜 마음씨도 곱고 네, 얼굴도 곱은 귀여운 친구예요. 네, 네. 김성 기자. 제가 좀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안 나온다고 자꾸 얘기하네요. 아, 네. MBTI가 I여가지고요. 죽어도 방송에 얼굴은 내미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참 그 글처럼 이렇게 말도 잘할 것 같은데 열심히 설득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야당에서 최민희, 김현, 노종면 등 강경파들이 대거 출격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들 싸움닭 드린데요. 네. 네. 뭐. 자, 게다가 나이와 선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안건조정위원회도 야당에 지금 갈판입니다. 왜냐? 피닉스가 돌아왔잖아요. 정동영. 네. 예, 5선이기 때문에 나이와 선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나이로도 안 밀리고 선수로도 안 밀리는 정동영한테 이 안건조정위도 이제 넘어갈 판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지원자 딸랑 두 명, 예, 탈북자 출신 박충권 그리고 언론인 출신 김장겸, 예, 이 두 네.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언론인 출신들 인사들마저 기피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번에 지금 언론인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자 불패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당시 공천 때 네.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언론인 출신들이 대거 등용이 됐으면 이런 데에서 좀 힘을 내줄 생각을 해야죠. 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문기림이 얘기한 분이 예. 저도 지금 막 떠오르네요. 네,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네. 순식간에 두 명이 스쳐가고 그럴 수밖에 곰곰이 없죠. 생각하면 더 많아요. 아, 네. 게다가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저녁 시간에 너무나도 예, 많이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네. 물론 그분을 대놓고 지금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 그분의 팬이었고 이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팬은 안 할 겁니다만. 네. 그러셨구나. 그, 네. 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분들이 예, 뭐 한 분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분 더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예, 적어도 나서는 척이라도 했어야죠. 이거 언론에 나올 거 뻔한데 언론에 몸담았던 분들이 이렇게 이 참 뭐랄까요 이 생리를 못 읽으셔서야. 네. 예, 자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산법 지금 재추진하겠다고 난리거든요. 그쵸. 방송산법이 뭐냐? 이게 지금 방송산법의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뭐 방문진법, 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네. 그리고 교육방송법 네. 예, 개정안 이 세 개가 합쳐진 건데 결국은 무엇이냐? KBS 요약하자면은 네. 자신들이 정권을 뺏겨도 방송은 우리 것으로 계속 갖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검수완박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정권을 뺏겼을 경우에 검찰을 잃게 되니까 검찰 위에 다른 검찰 하나 만들어서 이건 우리가 갖고 가겠다는 게 그게 공수처였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산법이라는 게 뭐냐. 방송산법이 이사진을 구성할 때 그렇죠. 당연히 정권을 뺏기면 그 정권에서 대부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이에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이 알림창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진을 대폭 늘린 다음에 그 이사진의 한 귀퉁이에는 시민단체 추천까지 같이 네. 넣어가지고 그렇죠. 지들이 과반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지금 사실 원래 KBS 그 이사회 구성은 원래는 야당 몫이 두
7명 그리고 네. 정부 여당 몫이 3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네. 대폭 늘려서 22명까지 늘리는 아니에요. 근데 예. 이 22명에 누구를 넣느냐 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단체를 네. 포함해가지고 네. 넣게 되면 사실상 야당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인사들이 포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놓고 되면 지들이 가져가겠다고 그렇죠.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뭐 삼권분립 얘기했었잖아요. 삼권분립 무너뜨린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다 그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요. 지금 이 검수완박 공수처의 그 행태와 방송산법의 행태는요. 여러분의 선택까지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이 투표를 뽑아가지고 정권을 창출을 해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정권의 가치 따라 패키지로 가는 것을 뜯어내겠다라는 얘기는 국민의 선택인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사실상 뭐 네.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네. 언론 권력까지 가져가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아, 참 정말 네. 나님께서 예, 아주 날카롭게 이미 네.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떠올린 두 사람을 다 얘기해 버리시는 바람에 아유, 이거 약간 좀 민망하네요. 네.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네. 예. 보고도 못 본 척. 네. 갑자기 안 보이네요. 네. 그 신하님 식물도 아닌 뇌사인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예, 국힘. 네. 오뚜기님께서 국힘은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어쩔 거 참 걱정이네요라고. 아 오뚜기님의 닉네임처럼 진짜 내가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예. 네. 이렇게 세워놔도 자꾸 누워요. 참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예. 아. 네. 일단 이 과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예 민주당이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그래서 네. 보통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여야가 막 힘겨루기를 하면서 가져오는 그런 위원장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22대 국회에는 특히 초반부터 이 자리를 가져오려고 굉장히 네. 여당 야당 다 네. 힘을 썼는데 결국은 힘없는 국민의힘이 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일단은 뭐 진짜 어떠한 권력이 주어져도 네. 웃고 교만해지지 않고 어떠한 절망이 찾아와도 이렇게 뭐 이제 이제 포기하지 않는 예 그러한 글귀를 하나 만들어 이제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네. 말이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네. 예, 이 또한 그냥 안 지나갑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남는 게 너무 많습니다. 권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그 권력에 대해서 이 말을 좀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언론인 출신이 지금 배지를 달았습니다. 권력이 생겼어요. 그럼 나에게 배지를 준 이 힘은 어디서 왔는가? 자신이 언론에서 몸담았던 그 평생을 언론에서 몸담고 그 활동을 해왔던 그곳이 바로 자신에게 배지를 달아준 그 힘의 원천 그 고향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지역도 너무 네. 편하게 그러니까요. 가신 한마디로 분들이 계시잖아요. 임명직이었죠.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한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자신의 듭니다. 자신의 힘이 온 곳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 으로 예, 출마를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저 최민이나 저런 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겠어요. 그 네. 이유가 있다라는 걸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최소한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네. 저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법들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네. 대국민 호소 대국민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을 할 분들이 계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참 정말 예, 안타깝습니다. 안선호님 말이 시민단체시 좌파단체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날에는 시민단체 쓰고 좌파 단체라 읽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산법 한마디로 자기들은 언론 정상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언론 좌경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 내 편 만들기, 내 편 만들기, 네, 그렇죠. 예, 언론 무릎 꿇리기 뭐 네. 이런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또 여기에 대해서 22대 국회가 21대 국회 벌어서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뉴델리에서 네, 계속 견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방송에서 압박을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변화되는 목소리가 좀 들려야 정상이겠죠. 네. 이번 주 내에 계속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네, 준비한 내용으로 잘 전달할 수 오늘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정말 뉴스가 많았는데 네. 아, 정말 그래도 준비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예, 준비를 한 보람이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 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뉴델리는 네, 이 건국가치에 대해서 계속 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 김덕영 감독님 같은 분의 이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승만 기념관에 대한 이 설립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 계속 이슈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네,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하루도 좀 즐겁게 또 보람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활기찬 아침이시길 바랄게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